이번에 배울 거는 우리가 이전에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배울 때 이제 알두이노라는 제품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돈을 주고 알두이노를 사서 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부분에 있던 마이크로 컨트롤러만 구매하고 그 기판 같은 거는 직접 깎아서 CNC로 깎아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기회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만의 알두이노는 만들어 볼수 없을까라는 거를 설명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직접 알두이노를 풀세트로 만든 거고요. SMD 칩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알두이노도 가능한데 저희가 이거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거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엔메가 318이라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만 사용해도 사실은 내부에 크리스탈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거의 모든 기본적인 기능은 다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지를 배울 건데 지금 이 이미지는 보면 주로 브레드보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는 브레드보드가 아니라 PCB 기판을 직접 CNC를 배워서 깎아서 만들어서 납땜도 일부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우리만의 알두이노를 우리만의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만 가지고 작동하는 거를 이제 bare bone 알두이노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